오신 분들 화면에 넣어주세요. 수정아 실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슬슬 시작합시다. 오늘은 프리즌 아키텍트 교도소 경영 게임을 할 겁니다. 이게 별건 없고 그냥 교도소 짓고 죄수 감금하고 저 괴수를 붙잡아 놓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감빵. 교도소 개혁 게임이라고 하였네요. 샤워실. 오, 야, 감빵을 막 만들고 있어. 29.99달러입니다. 현장 감독의 사무실, 보안 책임자의 사무실, 교도소장의 사무실. 야기자기한데? 오, 브리즌 아키텍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뭔가 캐릭터가 아기자기해. 야, 멋있는데? 전화 오는 중. 이거 좀 힘들겠는데. CEO, 이 시설에 두 명을 살해한 죄수가 감금되어 있네. 저기 우리가 할 일이 있네. 자, 저자의 중요한 날을 위해서 처형실을 짓기로 계약했어. 처형실이라. 아, 사형수를 이제 사형시키는 건가? 이곳에 새 지어스를 지었으면 하는 곳이네. 처음 할 일은 건물 자체를 짓는 거야. 구치소와 사형실은 모두 들어갈 만한 크기로. 그럼 시작하지. 건물을 지어보게. 새 처형시설에 들어가면 입구도 만들어야겠지. 아래 큰 감옥 문을 설치하게. 일단은 처형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낮춰져 있네. 됐어. 자, 처형실 건물. 처형실을 짓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벽돌. 두 가지 종류의 건물이 있는데 저는 콘크리트로. 얘 지으면 되나? 이거 물건. 큰 뭐야? 아, 이제 내가 이런 설정을 하면 인부들이 와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심지어 이게 아직까지 정식 발매된 게임이 아니에요. 계속 이제 알파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기초제대로 이 건물 기초를 완성해 주지. 한글판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한글기 정확하게는 유저 한글 패치지만. 자, 좀 줄여보고. 자, 큰 가만 감옥. 자, 감방문을 건설하고. 레오킹 같기도 한데 경영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막 폭동이 막 일어난다는데. 이게 지금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 돼갖고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신작이라면 최신작이죠. 처음 버전, 네, 알파 버전은 그 테스트 버전에 옛날에 한번 나왔어서. 자, 처형실을 지었어. 이게 다 지은건가? 건물 안에 감방과 처형실을 만들었으면 하네. 벽돌 벽을 공간으로 나눠보게. 응? 공간으로 나눠보게? 버전이 좀 이상한데? 벽돌 벽. 자, 벽돌 벽으로 공간을 좀 나눠서. 이러면 짓겠지? 시간을 좀 빨리 돌릴게요. 짓는다! 오! 야, 막 지웠어. 지금 처형실을 짓고 있어요.
오, 야, 씌웠어, 씌웠어, 씌웠어. 자, 씌웠어. 큰 감옥 문 벽, 아, 문으로 벽 사이를 연결하게. 오케이, 큰 감옥 문. 자, 큰 감방 문으로, 두 개 딱 지어주고. 지어라! 인부여! 오케이, 야, 잘 돌아가는데? 자, 이제 건물을 지정해야, 방을 지정해야 됩니다. 처용실하고, 여기는 이제, 뭐, 구치소? 뭐, 그런 걸로 지정할게요. 일단, 감방으로, 여기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처용실을, 이렇게. 오, 야, 처용실. 자, 필요한 물건? 아, 사용실에는 전기의자가 필요하고, 감방에는, 그, 침대와 화장실, 그리고, 전기의자, 처용실. 야, 5,000원이나네? 이게 비싼 건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화장실은! 오, 화장실 들고 온다! 야, 열심히 들고 온다, 마. 야, 캐릭터가 억수로 귀여운데? 이게 교도관이래? 야, 교도관 딱 때리면 어디 부러지겠구만. 뭔 교도관 이렇게 약하게 생겼어? 자, 건설. 됐어. 전화 오는 중. 근데 이건 어디서 뜯어서 오는 거지? 야, 필요한 건 다 했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지. 자네 마음에 달려있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네. 자네가 얼마나 재수와 한계를 생각하는지 따라 다르지. 뭘 하면 되는 거지? 감방은 창문과 벽장에 놓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아, 그 책장을 놓으면은? 오케이, 오케이. 시설 바닥은 고급 자재로 장식하면 더 낫겠지. 나무 바닥이나 모자이크 타일 같은 걸로. 오랜만에 읽으면서 하니까 헷갈리네. 자. 조를 달거나, 조명을 달거나, 길을 만들어주면 더 좋대. 자, 그래서 누굴 죽이면 되는가? 야구만. 이 친구구만. 이자가 의문의 사나이지. 에드워드 롬지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 믿겨지나? 선생님이라네. 야, 야구 비슷한데? 야, 동일범이잖아, 이거! 비슷한데? 그에게 이 처벌에 어울리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법이 판단하고 우리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교도소가 마음에 들 정도로 완성되면 이 죄수를 새 감방으로 보내게네. 죄수를 클릭해서 감방 밖으로 오른쪽 클릭하면 되네. 오케이. 선택하래요. 뭐 감방에 창문 달고 책장 달고 고급 소재로 바꾸고 길 만들고 야외 조명 달라 가는데 저는 죄수의 환경 따위 생각하지 않으니 그냥 보낸다. 주입니다. 그래 주임. 고놈을 체포해! 오, 잡아간다. 처형시키는 건가? 동정하게 말하게, 그는 냉혈한 살인마야. 그가 자백까지 했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나? 들어보게, 오후 11시 정도였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다. 그녀가 집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오, 야, 회상하네? 추리게임이에요? 경영게임이라 하는데. 경영게임이라 하는데 이거 추리게임이야? 오, 아니! 이거 뭐지? 잠시만요. 아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에드워드, 나는! 아니야, 아니야, 됐어. 읽어드릴게, 그냥. 뭘 하려고! 착각! 헤드샷! 더블킬! 됐어. 좋아, 자체 검열했다. 나는 할 수 있는 검열은 다 했어. 아, 19분 게임이었어, 이거? 사망. 야, 죽일만하네. 야, 잠시만. 중요한 부위가 가리에서도 좀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 야, 19분 게임이에요. 됐어. 유후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자백을 했다네요. 체포잼, 이거 19분 게임잼. 자네가 물어봤던 것에 대답이야. 모든 전기를 남김없이 받아내야 마땅하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사정이 있는 법이지. 그런 것을 마지막 심판할 수 있겠나? 당연하지. 아내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잡았으니 이해가 가지.
그는 총을 들고 두 명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네. 그게 계획적인 살인 범죄야. 이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하고 관계가 있네. 이 주에서는 범보기를 만들고 싶어하지. 그렇다네요. 만약 그 이 범죄를 백마을 위에서 저질렀다면 그는 무기징역일 것에. 어때 정의로운가? 이건 뭔 개소리여. 개소리? 알고 보니 영화네 용잼. 이자를 그냥 풀어주고 싶나. 그가 도망친 걸 알고 자면 밤에 푹 잘 수 있겠지. 자, 사형시키로 합니다. 뒤에 막 구경 났네요. 자, 갑니다. 사형실로. 피유가 또 전화서. 와이, 잘하고 있네. 참 잘하고 있다. 아직 문제가 있네. 사형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군. What the fuck? 전기 공급을 해야겠어. 오, 이제 뭐 이렇게가 연결하는 건가? 오, 이게 왜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공공시설 모드네. 교도소에서 전기 배선만 간단하게 볼 수 있지. 각각 건물은 아래에서 배선된 전단으로 전기가 연결되네. 전선으로 전단이란다. 씨. 오호. 이제 이게 발전기네요. 오케이. 국가에서 끌어온대.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쭉 이어서 하면 되겠네. 자, 전기가 안 되고 있다네요. 그러면은 전기를 연결하도록 하죠. 보자. 알았어. 자, 공공시설 그리고 전선을 쭉쭉 이렇게 하면 되나? 연결하고 이렇게 됐어. 완벽하군. 그리고 그냥 이거 축전기는 뭐냐, 발전소 바로 옆에 붙여서 전기를 더 생산한다고? 일단 이건 이따 부족하면은. 자, 뜯어 고쳐! 가라 인부들이여! 뜯어 고쳐라! 빨라 직원 더 고용 안되나? 고용되네. 됐어. 인부 40명을 투입한다. 교도관은 1인 예산 초과? 허허. 인부 40명. 오케이. 불 다 들어오네요. 사용실. 조명만 아니라 전기의자에도 전기가 필요하지. 전선을 사용실까지 연결하게. 전기의자는 전기가 특별히 필요하는 장치네. 전기 배선을 직접 연결해야지. 그렇다네. 연결했지 않나? 연결했어요. 거의 다 된 것 같군. 사용실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시험해봐야겠어. 몇 주 작동해볼지 괜찮은가 보게. 문제없나? 오! 야씨! 야, 정전이야! 안 되려고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두꺼비 집이 내려간 것 같네. 교도소 전체가 깜깜해서. 전기의자를 잘 작동하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겠군.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원래 교도소에 이런 일이 터지면은 막 도망가고 난리 나지 않아? 먼저 전력을 다시 켜야겠지. 두 단계를 따라하면 되네. 일단 공공시설 모드에서 축전기를 켜게. 그 다음에 발전기를 눌러서 발전기를 켜게. 축전기를 3개 더 붙여서 전기의자를 작동할 만한 전기를 공급하게. 다 되면 공공시설 모드에서 전기의자를 눌러 시험해보게. 어? 교도소 공공기관의 전력 수준 극혐? 이거 이러면은 난리 나지 않아? 뭐 난 내 같으면 이거 탈출하려고 막 다 때려 부수겠는데? 축전기를 근데 어디서 뜯어오는 거야? 축전기. 작업 중인데 어디서 뜯어오는 거야? 축전기를? 축전기가 어딨어? 오케이. 자, 일단은. 뛰어왔다. 뭐야 이거? 오케이, 건설 완료. 축전기를 켜고. 다음에 발전기를 켜고. 오케이. 훌륭하군. 이제 되나? 정상적으로 오케이, 불이 다 켜졌네요. 야, 교도소가 왜 이래 쪼매나지? 교도소 블랙아웃. 사용수 100% 탈출? 자, 전기도 클릭해서 전기의자 사용. 오케이, 됐어. 다행스럽게도 지키고 있네요. 문제는 없었어요. 탈출 안 했네요. 시오, 잘했네. 전부 다 한 것 같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네. 전문가처럼 일을 처해치웠고, 그게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허니! 암살자 등장. 허니!
저 성당에 예수님 아닌가? 마리아인가 예수님인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가? 그대를 프리스트로 전직시켜주지. 죄송합니다. 에드워드 점점점점 피가 막 묻어있어. 와, 씨. 아 살인 죽이 아 살인을 하고 바로 찾아온 게 목사구나. 용서를 구하러 왔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은 죄를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정해야 해. 모든 일이 있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니.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네. 돌아가고 싶어요. 그녀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녀에게 용서받고 싶어요. 오글오글. 신에게 물으면 자네가 무엇을 했던지 용서해줄 것이네. 하지만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받아야 되네. 갑자기 왜 법적 처벌이래? 변호사요! 찰캉!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시간이다, 에드워드. 올바른 일을 했네. 이 세상이 자네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말이지. 곧 신을 만나게 될 거야. 거기서 프리스트가 되겠지. 왜 아들은 팔하고 다리가 없대? 아이고 우리 판사 목사 한패지. 아니! 야 올 에드 롬지, 당신은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입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나의 보물을 가지고 싶나? 찾아라! 내 모든 것을 거기 두고 왔으니! 지직! 예수씨를 눌러 진행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사형 된 건가? 야, 근데 교도소 진짜 크다. 이제 아 도입부 교토리를 끝났고요. 이제부터 새 감옥을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는데 보자. 갱단 난이도 추가. 갱단 일단 해제하고 패배 조건 풀고 그다음에 전장의 안개 풀고 나무 생성 켜놓읍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무한 재정 어렵나 이거? 일단 자금부터 시작해보자고. 나무만 캐가 어렵나?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뭐야? 야, 그 큰 교도소가 없어지고 나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 헐. 야, 이거 어떻게 다 만드는데? 만드는 것도 일인데 이거. 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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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임무 도착.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자, 8명의 죄수가 온다네요. 곧 온다네요. 일일 수감자 없음. 저위험. 아 보조금이 많은 많을수록 이게 많이 주네. 아 고위험화를 하나 받아볼까. 고위험을 받으면은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오야 한글 패치 잘 됐다. 일단은 CEO의 편지 읽어볼게요. 왔다 빡.
영어네요. 무시하고. 영어는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배운 것대로 교도소를 한번 지워볼게요. 교도소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일단은 퀘스트부터 알람판, 작업, 보조금. 보조금을 받아야 돼. 기본 구금실 이거 하고 다음에 관리 사무실 이거를 하자. 이거 두 개를 일단 먼저 하자고. 일단은 천천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자. 구치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자재에서 철조망으로 이걸 한번 감싸야겠다. 이거를 감싸는 게 좋을 것 같아. 쓰레기 이걸 감싸놓고 이제 교도소를 이 안에 짓는 거지. 자, 이 안에 치워라! 오, 야, 빨리 짓고 있어. 괜찮은데? 나무 없어요? 오케이. 나무 없으면 돈 주나? 나무 없애. 해제. 그리고 해체. 지령했습니다. 네, 뽑기 했죠. 계획을 세우고 해요. 아, 저는 천재라서 계획 따위 안 해도 돼요. 저는 천재라서 계획 따위는 안 세워도 됩니다. 일단 그리고 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수출품. 가석방실은 뭐야? 수용실. 수용실. 수용실이라. 일단은 수출품방을 하나 만들자고. 수출품방을 아니 정도로 만들고 창고. 보자. 면회실, 예배당, 직원유계실, 창고. 방 필요? 방이 필요하다고? 방이 필요해? 이거 그냥 보자. 가석방실, 수용소, 창고. 창고를 또 이렇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해체하고요. 자, 이게 수출품을 해놔야지 나무 더미가 이래 된단 말이에요. 나무 자동으로 없애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번째. 자, 두번째 철조망을 치고 이제 메인 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것도 있던데. 어딨냐 이거. 아, 그래, 도로 출입구 이거 있어야 돼. 아니 도망가더라고 애들이. 자, 됐고. 자, 직원은 교도관 한 명. 아, 두 명. 왜냐면은 교도관한테 이제 문 열라고 그래야 돼. 교도관이 문 여는 거 빼고는 할 일이 없더라고 이게. 이렇게. 자, 이동. 자, 대충 이제 교도소에 이제 그 거품이 완성됐네요. 이제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교도소를 지을 거예요. 이 안에. 뭐 그렇게 맵이 크지 않았고 하여간입니다. 일단은 구치소부터 지을게요. 구치소. 집을 어떻게 짓는 게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날까? 보자.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집을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일단 사무실하고 그런 건 다 때려넣자고. 사무실하고 그런 거는 이 안에 다 때려넣고 그 다음에 운동장, 샤워실, 주방이 필요한데. 아, 수원! 아, KT 마법사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여기다 입구를 낼 거예요. 입구를 요 두 개 다 내고 운동장은 요 중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도소. 제일 가장 중요한 교도소. 교도소라. 교도소도 이 안에 쭉 이을 겁니다. 대충. 아, 맞다. 식당도 좀 켜야 되던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제가 어제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교도소도 좀 많이 커야 돼. 나중에 수용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켜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제 입구를 보자. 입구를 큰 감방문으로 여기 한 개. 자, 여기 한 개 만들어. 됐고. 다음에 샤워실하고 샤워실하고 이제 주방이죠. 주방을 어디다 짓지? 주방 이제 주방을 또 어디 달아야 되는데. 주방을 뭐 이쯤 달면 될 것 같던데. 이쯤 요 주방. 아, 잠깐만. 이거 계획을 좀 짜놓고 할까? 잠시만요. 계획을 좀 짜놓자. 그냥 하려니까 안 되네. 일단은 여기 주방입니다. 여기가 이 정도 주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였나?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요렇게 한 개, 세 개 붙여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됐다. 여기 일단 준비하면 돼요.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 같은데. 알았어. 계획 따리 그냥 필요 없이 간다. 잠깐만, 방금 짜놓은 거 또 까먹었네.
자, 갑시다. 대충 이 정도를 하나 짓고 샤워실하고 여기는 이쪽으로 감방을 쭉 이어놓을 거예요. 쭉 이어놓을 겁니다. 이어놓고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자존심이지.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식당 여기는 다 감방으로 채워놓을 거고 여기는 전부 다 감방 그리고 샤워실 샤워실이 좀 너무 큰데 만들어 일단 감방을 추가 확장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초반에 이걸 이거 다 해버리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초반에 이제 하려고 후반에 돈을 또 이제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이제 사무실 두 개 사무실하고 사무실 또 만들어줘야겠죠. 사무실 안마당 면회실 사무실 사무실을 사사만 있으면 되지. 사사 크기 사사 크기로 두 개 그리고 또 사사 사무실을 오픈형으로 만들어 놓자고. 자 사무실을 오픈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무실 책장 자 사무실 책장 책장 그리고 의자 그리고 이제 파일 수거함 됐네요. 다음에 이제 불도 넣어야 되니까 발전기도 짓겠습니다. 발전기 여기 지으면 되겠지? 여기쯤 지으면 되겠죠? 자 일단 발전기 짓고 그 안에 4명 들어가게 하게요? 네 그럴 겁니다. 이렇게 왜 그 편이 더 편하더라고 이게. 어차피 다 죽어요. 폭동이 일어나면 야들은 다 죽어. 1차적으로 죽어. 1차적으로 골로 가기 때문에 갑니다. 잠시만요. 사무실이 이게 벽으로 둘러져 있어야 되나? 아니 필요 없어. 사무실은 벽으로 둘러져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 자 직원 인부를 20명까지 늘리자. 1, 2 예산 초과 빨리 저 재정을 연구하든지 해야지. 자 쑥 건설 다 하고 됐나? 아 수원마우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29.99달러에요 아 39.99달러인가? 오케이 전력 들어온다. 자 됐고 이제 직원을 교도소장 교도소가 못 고용하네. 자 됐고 이제 건물을 추가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됐지? 개봉? 오 야 좋은데 이건 뭐지? 오케이 됐다. 자 됐습니다. 상당하게 큰 건물이 됐는데 생각보다. 자 토대를 일단은 감방은 여기다 다 할 겁니다. 감방은 여기다 다 할 거고요. 그럼 일단 감방을 만들기 앞서 나눕시다. 감방을 이제 나눠야 돼요. 일단은 구치소 있어야 되지. 구치소 여기 한 칸. 구치소 있어야 되고 보자. 구치소를 있어야 되고 아 맞다. 그리고 이 감방이 2-3 해야지. 2-3 2-3이면 이게 한 칸이 되나? 2-3 굳이 이렇게 해야 돼? 2 곱하기 3 이 크기로 해야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감방을 대충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는 계획 아니니까 그냥 감방 대놓고 뭐냐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건 계획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치소 유치장 자, 유치장인가? 유치소하고 구치장 똑같은 논리죠. 이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자 유치장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재밌다니까 이게 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벽돌벽 벽돌벽으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눠 놓고 자 이렇게 나누어 놓고 됐어. 그 다음에 유치장에는 감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만들고 그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맞다 그것도 만들어야 된다. 공공시설에서 급수기는 바깥쪽에 놔두는 게 좋아요. 이게 해보니까 이게 급수기가 범위가 있더라고요. 이어준다 한들 물을 무한대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됐고 샤워실 어디지? 오케이 샤워실 샤워실 3 하나 둘 셋 5로 하자 5로 하자 5로 자 5로 하고 예 말씀하세요.
아, 독방도 만들어야지. 이게 쿠데타 일어나면 독방이 어마어마하게 소모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천천히 하나씩 갈게요. 하나씩 만들게요. 감빵. 감빵 세 개. 감빵.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하지? 한 칸 남는 걸로. 남는 걸로. 그리고 이제, 독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독방은, 만들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독방은. 샤워실. 샤워실 커야 되나? 아, 샤워실 요만해도 돼. 샤워실. 근데 샤워실은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샤워실을, 그러면 일단 물건 놓고, 놀고 놓으면 생각을 해보자고, 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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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은 한 줄 더 하면 되겠다. 한 줄 더 하면은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샤워실은 한 줄 더. 이렇게. 자, 배수구는, 여기 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샤워실 싹 다. 됐어.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샤워실 잡으면 싸움 나요? 아, 그래. 몇 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샤워실이 6평밖에 안 되네. 가운데로 서로 보면서 샤워하는 거지. 그렇죠. 자, 됐고. 이제 물을 이어줄 거예요. 이래갖고 싸움 나고 하면은 이 교도소 팔고 다른 교도소 지으면 돼요. 천천히 배우면 돼. 자, 이제 두 개 됐고. 야, 독방 지어야 되지. 독방을 지어야 되는데. 벽 밀어. 벽을 밀고. 독방을 짓자고. 벽돌벽. 자, 그리고 이거 샤워실 문은 그냥 일반 감방 해줘도 되죠. 일반 감방 해줘도 되지 않나? 안 되나? 뭐, 씨, 안 될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방 건설하겠습니다. 독방. 독방. 독방은 진짜 욕 나오게. 잠시만요. 지금 씨, 감방이. 감방이. 됐어. 됐어. 감방 일단은 다시 정비했고, 다음에 이제 벽돌벽으로 싹 뒹굽시다. 싹 이렇게 이렇게. 자, 감방 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물건. 감방에 있어야 될 거. 감방 문이 있어야 될 거고. 감방 문이 있어야 될 거고. 감방 문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침대. 침대. 아야, 침대. 침대를 요렇게 딱 맞춰야지. 침대를 맞춰놓고 나 화장실까지 구비해놓으면 끝. 감방이 2인용이 아니고 1인용이더라고 됐어. 야, 시설 좋죠? 이 정도면 좋다니까. 자, 다음에 이제 좀 귀찮은 곳이 하나 있는데, 다음 식당. 식당. 주방. 일단 주방은 한 두 칸에서 세 칸. 왜냐면은 이게 주방은 이게 미쳤거든요. 이게 영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갖고. 일단은 냉장고. 냉장고 두 개에다가 냉장고. 그 다음에 싱크대. 싱크대 한 개. 그 다음에 조리기구. 조리기구. 맞아. 이제 그냥 조리기구까지 이렇게 놓자. 주방 이거 확장을 할까? 그러면은 이게 좀 작아진단 말이야. 주방을 그러면 한 칸만 더 하자. 주방을 한 칸만 더. 한 칸만 더 크게 해서 일단 싱크대 두 개 해야 됩니다. 싱크대가 이게 나중에 터지더라고요. 싱크대 두 개, 조리기구 두 개. 그럼 나머지는 이제 식당. 정도면 호텔 1인실이래. 1인실 좋다니까 이게. 시설이 생각보다 좋아요. 감방인지 뭔지 모르겠어. 식기 테이블. 일단은 식기 테이블. 식기 테이블. 이러면 되지. 보자. 오케이. 일단 식기 테이블. 벤치. 벤치가 세 칸이지. 벤치. 됐고. 탁자. 카드. 제가 심지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이걸 모를 리가 있나. 식기 테이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 자, 쓰레기통. 냉장고도. 아, 냉장고 이거 넣죠 뭐냐.
자, 쓰레기통. 쓰레기통. 네 개. 야. 야, 시설 좋다! 이 정도면 시설 좋지. 유시장. 야, 여기! 여기 중요해. 금속 탐지기 설치해놔야 돼. 아니면 이 새끼 칼 들고 막 움직여요.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놓고. 야들이 막 칼을 들고 막 왔다갔다 거리더라고. 자, 됐고. 됐고. 다음 독방은 바깥쪽에 건설해놓자고. 유치장. 화장실하고. 화장실. 화장실하고 벤치가 필요합니다. 자, 벤치. 벤치를 짓고, 화장실도, 지어놓고. 됐어! 야, 이 정도면은 잘 만들지 않았나? 미연시 하라고, 가면 시뮬레이션, 뭔 소리입니까? 아, 이게, 뭔 소리여, 도대체? 자, 축전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전선. 전선 깝시다, 이제. 전선을 쑥 깔고, 전선을 싹 다 깔고. 됐나? 오케이, 됐고, 이제 여기도, 깔아주고. 이 안에 식당! 식당 또 연결해줍시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프! 파이프! 자, 파이프 싹 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 연결해놓고, 두 개를 연결해놓고. 화장실! 화장실도 쫙 해서 바깥쪽으로 이어놔야겠다. 됐다. 됐네요! 야, 이 정도면은, 야, 시설이 괜찮은데? 나쁜 시설은 아닌데? 이 정도면 시설 나쁘지 않지 않나? 축전기를 발전기 바로 옆에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죄수를 받자. 이제 죄수를 받자고. 죄수를 몇 명이나 받지? 두 명 받을 수 있다고? 오케이. 위험수감 보조금 2,000원 주는. 좀 위험한 놈 받고. 위험한 놈? 사고칠라나? 아씨, 위험한 놈은 돈을 많이 준단 말이야. 이 모든 시설이 난돈 2만 달러. 2만 달러에 모든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장사가 됐네요. 주방에서 음식을 먹을 재수가 없다고? 자, 요리사 2명이면 100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 둘 셋. 안부른 하나 둘 셋. 됐고. 그 다음에 교도소동 하나. 아, 예산초가. 자, 일단은 2명. 제이가 지금 총 1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1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일단 돈 많이 주는 아들 받자고. 호텔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호텔인데, 호텔?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전선을, 저기 연결해야 돼. 됐어. 야, 빨리 움직여! 저쪽에 아들 오기 전까지 완성시키자고. 아, 맞다. 그리고 벽 여기 허물어야 되지. 운동장을 지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운동장. 철조막을, 제대로 지어놓자고. 보자, 철조막이. 철조막. 자, 철조막 여기 짓고, 그리고, 운동장이, 보자, 운동장. 앞마당인가, 이게? 최소 5x5. 안전을 위해 하나의 문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운동장을, 여기다가 진짜 여기다가 17x17 운동장까지 상태에서 이제 보자. 여기 이거 두 개 부수고, 나 철조막을 요렇게 지어놓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앞마당 여기까지 딱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문을 다는 거지. 야, 이 정도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샤워기 벽이 안 붙어도 되나요? 원래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됩니다. 자, 신속하게 이제 재정비하고. 야, 이거 뭐야? 둘로 막혔다고? 이거 문 없나? 2 곱하기 3이잖아. 뭐지, 이거? 뭐, 이렇게 해놓읍시다. 뭐, 나쁘지 않네. 이 주방에 음식을 먹을 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3 아닌가, 이거? 잠시만요. 보자. 한방 11개인데. 아, 여기 이게 안 되었구나. 오케이, 됐어. 자, 물! 저기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면은, 이게 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뽑아! 뽑으면 돼. 뽑으면 돼. 없애! 됐어. 유치장.
자, 유시장 엎어놓고 화장실 해체 됐네. 야, 됐네요. 야, 야, 앞마당도 있고 이제 훌륭하네. 앞마당에는 앞마당에는 운동벤치하고 운동벤치 3개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주소 전화주소 2개. 아, 그러니까 전화주소가 뭐냐면은 전화부스 됐어. 자, 됐고 이제 이 정도면은 야 거의 호화호텔 수준인데. 어? 야, 호화호텔이구만. 10명 11명까지 받을 수 있어. 자, 이제 받아보자고. 누굴 받지? 일단은 좀 위험한 놈 받고, 위험한 놈하고, 아, 제일 여기는 임펠다운으로 만들어. 우리는 중범죄자 이상으로만 만다. 여기를 임펠다운으로 만들어주지. 예, 합시다. 야, 여기 하루에요. 하루에 보자. 위험수당, 뭐냐. 위험, 위험, 고위험, 수감자는 이 하루에 1000원이고요. 아, 들어올 때 1000원이고요. 중위험은 500원, 그리고 저위험은 300원입니다. 여기 임펠다운으로 만들어주지. 됐어. 자, 이제 두 명을 위해서 이 시설이 건설되었어요. 단 두 명을 위해서. 자, 나무 잘라버리고. 됐네. 시설이 아주 훌륭한데? 자, 자재. 자재 철조막. 철조막 설치하고. 됐어. 야.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교도관은 그거 만들 거예요. 교도관은 이제 여기 교도소장 이제 예산 초과가 이제 풀리면은 이제 그거 만들 겁니다. 무장 교도관. 샷건 들고 있는 아들. 샷건 들고 있는 아들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일반 이 교도관은 경찰복을 들고 있긴 한데 쓰레기야. 엄청 안 좋아요. 이건 이제 지금 지금 이 주막에서 음식을 먹을 죄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이제 됐고. 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한 보자. 얼마나 걸리지? 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 걸린다는데 10분 후에 오고 그 다음에 사무실 두 개 건설. 골 두 개 건설. 사무실. 사무실 이게 한 개로 됐나? 아, 이게 사무실 한 개로 적용하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무실 하나로 이 적용을 하네. 그러면은 사무실을 다 없애고 물건 판매 싹 다 하고 사무실을 한 개로 적용을 하네. 내부정리 됐어. 뽑아! 보자. 그러면은 사무실을 어떻게 하지? 예배당 가석방실. 가석방실이라 가성방실? 수용실. 수용실하고 뭐냐 사무실을 같이 놔두면 되나? 수용실 면회실. 면회실 벽돌벽으로 일단 여기 막고 여기도 여기 면회실 짓고 여기 면회실 짓고 면회실은 여기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면회실 방문실 탁자. 방문실 탁자 보자. 3개까지 들어와지나? 아, 2개밖에 안되네. 자, 2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직원용 문 그리고 감방문. 아, 독방도 있어야 되지. 야, 할 거 쓰러 맞네. 그 다음에 직원휴게실. 직원휴게실하고 휴게실, 직원 휴게실, 사무실. 일단 사무실 4 곱하기 4. 그리고 직원 휴게실. 그 다음에 사무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가석방실. 예배당? 예배당 필요하나? 예배당이 필요할라나? 아, 여기는 그거 만들겠다. 독방. 독방을 만들겠어. 자, 독방 갑시다. 임펠타월의 가석방 따위. 자, 여기는 독방을 지어야겠어요. 독방 어떻게 짓지? 아, 그래, 이렇게 짓으면 되겠다. 됐어. 여기는 독방입니다. 독방 하나 둘 해갖고 독방을 배치를 해놔야겠어. 자, 독방문. 독방이 두 개밖에 안 되네. 감방문. 독방은 한 칸이면 충분해.
한 칸이면 충분해요. 됐어. 야, 끔찍한데? 독방잼. 사무실 옆에 독방 있는데? 이 얼마나 훌륭한가? 자, 사무실 일단 책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탁자, 아, 의자, 그리고 파일 수납원까지. 직원 휴게실에는 자판기, 넓은 소파, 넓은 소파를 배치를 하고, 자판기 뺐고, 다음에 여기, 여기도 똑같이 사무실, 사무실, 의자, 그리고 파일 수거함. 이러면은 두 개가 딱 되네요. 오, 야, 천재인데? 자, 이제 죄수 언제 와? 죄수가 이게 많아지면은 뛰어나가면 그냥 맞아죽는 독방 배치. 직원 휴게실이 바로 앞이라서 이제 교도관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직원, 교도소장. 야, 교도소장 한 명 고용하고, 인부 한 명, 교도관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교도관 10명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배치, 분류, 직원. 교도소장 나오면 이제 계획?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교도소 노동, 배치. 뭐 연구는 어디서 하지? 원래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보조금, 강의 아니고 직업, 수감, 죄수. 아닌데. 아, 관료실 여기 있네. 아, 여기로 갔구나. 오케이. 자, 이제 교도소장이 이제 연구를 할 거예요. 법률, 변호사 필요했겠나? 우리 뭐 그냥 가다 죽일 건데. 변호사 따위는 생략한다. 자, 세부관리, 식사과정 필요없고, 자, 재정연구하고요. 다음에 보안, 보안 다음 바로 간 다음에 밀수품 아니면은 입막하겠습니다. 무기고, 보안 책임은 아예 그냥 테이저 보급. 신명나게 그냥 없애버리자고, 우리는 팰 겁니다. 자, 그린 다음에 건강, 건강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지.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표를 한번 진행해보자고. 시간표를 한번 정해봅시다. 시간표는 수면 지금 7시잖아 샤워, 가두기 자유시간, 식사. 야, 식사가 하루에 두 번밖에 없어? 식사가 하루에 두 번밖에 없으면, 야, 찐밥 안 먹나, 애들? 6시에서 7시까지 식사하자. 5시 기상. 우린 5시 기상. 가둔 다음에 자유시간, 운동장으로 좀 보내. 자유시간 전에 운동장 한 다음에 이제 좀 자유시간도 좀 갖고, 다음에 운동장 자유시간하고 붙여놓고, 예, 붙일 거면은 같이 하자고. 자, 그리고 가둬놔. 자유시간 한 3개만 충분해. 다음에 가두기 그리고 식사, 가두기, 아, 숙면에 10시 지침 군대로 간다. 5시 기상, 10시 지침. 가두지 말고 자게 놔두죠. 아, 이게 수면을 왔다갔다 하면 애들 싫어하더라고요. 최고보안 7명이 온다고? 뭐야 이거? 7명? 아니야 우린 7만큼 받을 생각이 없어. 보자, 우리는 8명, 아니 9명만 받아. 9명 아니요, 9명만 받을거야. 9명 됐어. 9명 충분해. 자, 이제 최고, 그러니까 최고로 위험한 놈들이 왔습니다. 자, 왔네요. 자, 무죄라고? 19년형을 선고받았대. 와. 자, 전환에 일대기 7년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야들도 대단하네. 아버지가 70세, 어머니가 69세, 딸, 전아내. 전아내 뭐야? 뭐야 이거? 뭐가 우수로 많다잉? 이 친구 뭐가 우수로 많아? 자, 그러면은 최고보안, 최고 최상보안, 보호감호 최고보안 됐어. 넣어놔. 5시에 가두지 말고 자게 할거요? 아, 그럴까요? 5시, 아니 근데 일어나는 한 시간은 일어나 있어야 돼. 아니면 사람이 비몽사몽해진단 말이에요. 자, 식사. 자, 식사를 준비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관료제. 연구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생활하게. 우리는 임펠다운이다. 최강의 인간들만 모아놓자고요. 감방이 열려있지. 지금 뭐야? 운동장 나가. 자, 운동장으로 나가시고. 뭐야 이거? 큰 감방문. 됐어. 보자, 엄마가 뭔가 하고 있나. 아직까지 별다른 그건 안 보이네요. 문 이거 다 열어놔도 애들이 지키더라고요. 나중에 몸수색하면은 막 칼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웃기겠는데? 자, 갑시다. 이혼남잼. 뭐 이 정도면 시설이 뭐 깨끗하고 훌륭하니. 야, 거대한 시설인데, 거대한 시설. 자, 식사합니다.
자, 빨리 먹어. 너에게 맛있는 걸 주지. 빨리 먹어. 야, 먹는 속도 봐. 야, 열정적으로 먹는다. 식판은 안 놔두네. 여기 가만히 놔두네. 식판은 그냥 여기 던져놓네. 식사하고 할 짓 없으면 막 쿠데타 일으킨다 하는데. 잠만, 입맛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 야! 뒤졌! 뭐 방금 왔는데 아무것도 없겠지. 방금 왔는데 뭐가 있으려고. 야, 감방 싹 뒤져. 뭔 일 있으려고. 어, 없네요. 깔끔하네. 이혼 남자 식판도 참 요리사같이요. 참 불쌍한데. 자, 운동장 죄수다. 또 식사인가? 오케이, 식사 두 명 먹었고, 나중에는 큰 교도소를 꿈꾸면서. 야, 식사 질을 우리가 좀 낮추자. 임펠다운에 밥이 나올 리가 있나. 야, 임펠다운에 밥이 나오면 안 돼. 원래는 최고 보안, 평균 보안. 야,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긴 하자. 야, 설마 막 씹 작업장에서 막 씹 막 구 막 구라를 쳐가 이제 뭐 그러진 않겠지. 큰 감방 문 해체. 이것도 해체하고. 자, 그리고 자재로 벽돌벽하고 여기다가 놔두고, 다음에 문은 일반 문으로 바꿔놓을게요. 여기는 뭐 크게 문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형식적인 문 됐어. 자, 형식적인 문 달아놓고, 창고, 창고 뭐 내용실, 화장실, 조명 뭐 많네. 수출품도 뭐 크게 문제 없지. 야, 아직까지는 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식사 시간 1시간이요? 1시간이면 2명인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고 남죠. 이제 슬슬 감방을 크게 만들어 볼까? 여기를 통로로 하고, 감방을 이제 슬슬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일 한번 쳐볼까요? 쿠데타가 날 수도 있지만. 그니까 감방이 이게 100명이 넘어가니까 아들이 난리를 지키더라고. 이제 어마어마하던데? 봤어요 저는. 그니까 제가 110명 있는까지 만들어 봤거든요. 110명 있는 감방까지 만들어 봤는데, 와, 미쳤어. 그냥 진짜 미쳤어. 100명이, 그 80명이 교도관에 있었는데, 100명이 막 일어나갖고 폭동을 일으켜갖고 다 때려팼어요. 긴급해가 이제 폭동 진압대 불러가 난리 났었죠. 보자, 관로제. 관로제 연구 끝났고, 세금, 대출, 추가 보조금 배우고, 세부관리 뭐 필요하겠나? 뭐 이거? 됐고, 교도소 귤. 영양관리를 통해 교도소의 지 어머니 죄수에게 드리는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자, 배치 감시 장비, 순찰, 원격 조전, 무기고. 아, 지금 무기고 테크 탈까? 바닥이 더럽다. 이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누구더라? 보자, 공원관리 청소 야가 해줘야 돼. 현장관리. 오케이, 알았어. 현장관리를 해놓으면은 쓸만합니다. 모든 세금이 적은 외국으로 옮깁니다. 교도소의 모든 은행을. 아, 기업세 1%가 된다고? 야, 엄청난데? 매달 수익 1,000원, 만원 중 3,000원을 세금을 절약한다고? 일단은 4일째 이제 보안 책임자하고 현장 감독 예산 초과로 못하고 있네. 회계사부터 지어야겠다. 청소 빨리 배워요. 알겠습니다. 청소가 더러우면은 인마 또 난리 날 거야. 죄수 심리학자가 필요하다고? 욕구를 하려면? 뭐 천천히 한번 진행해보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11명의 죄수만 보관하면 되니까요. 11명의 죄수만 보관하면 돼. 좀 어둡나? 청소 왜 해요? 임펠다운이라고. 아, 임펠다운? 그것도 그래. 임펠다운이기 때문에 그 뭐냐, 방금 입맛을 반짝반짝거린 거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이 막 구라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호주머니 뒤집인다. 일단은 총선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직원들 칸에 여기에 이거 총선이나 아니지. 보자, 죄수 도착. 죄수가 이제 곧 도착한다네요. 왔나? 왔어. 자, 왔어. 숟가락을 챙긴다든지. 자, 제일 위험한 또 어마어마한 죄수들이 도착했습니다.
애들이 좀 미쳤어요. 자, 데리고 가. 감방으로 보내. 이제 직원 이제 회계사 빨리 예산 이거 1일 예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자, 너희들의 집으로 보내주마. 뭐 별거 없네. 버텨보자고. 작업장을 지어야 되나? 자, 자체 흑흑흑 잔디. 그거 심어야 된다 하는데. 그 나무,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는데 나무가 안 보이네. 문제없기. 자, 놉시다. 면회 왔어요. 아, 면회 왔어? 면회 왔네. 70세 아버지 아까 그거네요. 자, 수출품 수출품 수출품. 이거 쿠데타 나면은 재밌겠는데 이거. 자, 빨리 이동해. 식당하고 유치장? 유치장? 유치장 이거 필요하나? 이것도 문 바꾸자 이거. 해체 이거. 이것도 문을 바꾸자고. 문을 일반 문으로 바꿔놓자. 자, 문을 일반 문으로.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모든 감방을 독방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아,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일일 예산 때문에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회계사, 회계사 빨리 고용해야 되는데. 자, 다음 미션. 이거 미션 깨는 게임이더라고. 시간표, 보조금, 관리사무실, 회계사 고용하면 이거 만원 주고. 건강과 행복 필요했나? 건강은 무슨? 삶아버린 모를까. 보안 절차 증명, 보안 책임자 고용, 10명의 교도관 고용, 관로지를 통해 순찰 해제, 새 교도관을 순찰시키기. 아, 이것도 괜찮네. 좋아,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복지 시스템. 직원 유기실, 최소 5명 이상의 자유 업무? 이것도 괜찮아. 직원 복지, 직원 휴게소. 좋습니다. 바로 깨지네요. 그 다음에 방문권. 방문권, 3개에서 방문소 십자 설치. 다음, 당구장. 당구장? 야, 뭔 놈의 당구장을 줘, 어? 죄수들한테 뭔 놈의 당구장이야? 쉐끼 봐라, 이거. 쉐끼 봐. 부순다. 부순, 넌 독감이야. 야, 쓸어버려! 이런 호로쉐기! 호로쉐기! 여기서 지금! 이런 샹놈의쉐기! 되었어. 여기서 지금! 야, 이씨, 감방을 둘겹해? 훌륭한 친구인데? 야, 교도관 문 열고! 야, 이 쉐이 봐라. 야, 전마 빨리 독방으로 가다버려, 제가. 행이 뭐야? 독방 2시간. 범죄네. 그냥 두들겨 패요. 언제 우리가 인권 같은 거 중요시했다고? 그냥 깝치면은 박살을 내버려. 자, 독방. 이만 옮겨야 되지 않나? 경찰 살해자. 매우 파괴. 경찰을 죽인 놈이 있어? 야, 경찰을 죽였나 본데? 강함. 평판을 알 수 없음.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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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을 알 수 없음. 인마는 경찰하고 인내. 매우 괴팍함. 쓰레기네. 이마를 재활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야를 그니까 교도소 동안 신명나게 밟히면은 정신차려 이거. 누가 보면 죽은 줄 알겠어? 그냥 의식이 없는 겁니다. 야! 저 치아 저거. 전마 이거 치아야 되지 않나? 독방으로 보내. 독방. 독방으로 보내버렸. 됐어. 자, 일반 문으로 바꿔줘야 되나 이거? 자, 일반 문. 의사요? 의사? 아, 의사는 지금 연구 중일텐데. 의사 연구됐나? 아, 오케이, 의사 연구됐네요. 이제부터 보건실? 의료실? 의료실을 만들어야겠어. 자, 의사. 일단 회계사. 왜 예산이 계속 초과하지? 회계사, 회계사를 빨리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거 의사 있어야 돼요.